안녕하세요, 아빠벨입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ASI 2600mm Pro, 예, ZW 사 거죠. 예, ZW 사 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보일런지 잘 모르겠네. 카메라에서는. 이 오일이, CCD 쪽에 오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예, 오일이 흐른 자국이 있어서, 아, 이 보이는 살짝 보이죠, 그죠? 살짝, 예, 오일이 흐른 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오일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거의 계속 밤에 나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 이쪽에 이제 이슬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을 히터를 키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열이 강한 나머지 뭔가 녹은 것 같아요. 녹으면서 오일이 터진 것 같은데, 아, 안타깝게도. 그래서 원래는 ZW 회사에 이 제품을 요쪽을 수리해 달라고 보내야 되지만은, 요즘 촬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닦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먼지가 아, 이게 잘안 닦여요. 예,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일단은 분해를 해서 여기를 닦을 건데, 예, 재료로는 예, 이런 클리닝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클리닝 도구가 있어요. 이 클리닝 도구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링크 설명 링크에다가 아니면 댓글 링크에다가 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면봉 두 개를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육각렌치 2mm짜리 육각렌치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내부에 그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적당한 십자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아무로 가져왔습니다. 안 되면 일자 드라이버 쓸 거고요. 자, 이렇게 도구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작업에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CMOS 센서 면에 이렇게 오일이 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은 자주 촬영 나가면서 이거 자체를 망원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계속 차에다 놓고 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오일이 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관하실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세워서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ZW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발견되면 즉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급해서 닦는 거를 해보는데 유용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붙일 때이 위치로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이 경계면을 제가 뭐 칼로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기 이 선에 딱 맞추면 되겠죠? 예. 그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빨리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레이트는 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회전을 맞추기 위해서 비축하고 회전을 맞추기 위해서 이 플레이트는 호빔 천문대 달빛망원경 숍에서 따로 구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예, 제 영상에 또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영상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분해를 할게요. 하고 자, 플레이트는 이제 분해를 했어요. 자, 나사는 잘 보관하시고요.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보니까 여기를 분해해야 될것 같네요. 이거를 분해해야 되는데 적당한 십자 드라이버가
적당한 십자 드라이버가 이거 되나? 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아 적당한 십자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네. 네. 일자 드라이버지만은 뭐 적당 뭐 되긴 하네요. 네, 이렇게 분해를 해볼게요. 분해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십자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찾아야 될것 같은데. 예, 여러분 작업하실 때 저처럼 라텍스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예, 센서면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나사 어디 잘 굴러다니지 않게 잘 모아두시고요. 예, 저는 이쪽에다가 잘 모아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걷어낼게요. 아, 이걸 걷어내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걸 풀는 게 아니었어. 예, 이걸 풀는 게 아니라 얘는 이쪽에 그 방열해 주는 거군요. 이게 뭐야? 이슬, 이 유리에 이슬이 안 맺도록 여기다 열선이 있는 건데,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건 제가 잘못 보냈어요. 예, 잘못 보냈고, 이거 다시 조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야.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카메라의 구조도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라테스트 장갑을 제가 손가락 손이 작은데 그 미드 사이즈로 샀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손가락 짧아요. 네, 손가락 짧고 여기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좀 다루는 데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푸는 게 아니었어. 이걸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조여주시고요, 다시. 예.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푸는 거였어, 얘네들을. 예. 얘네들을 이제 풀겠습니다. 2mm 육각렌치로 풀어야 돼요. 요즘 촬영을 안드로메다 은하를 촬영하고 있는데 무려 4패널, 4개의 패널을 합성하는 형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쉬지 않고 카메라를 쉬지 않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네요, 확실히. 아니 얘네들 ZW 응? 제품을 이따위로 만들다니, 그쵸?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건 거의 제품을 반품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 이거 두 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열선, 이 열선에 대해서 그 이슬 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켜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치우고, 예. 치우고, 자, 이 부분인데, 예, 잘 보이시나요? 이게 더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일이 흘렀죠? 보이나요? 예, 오일이 흐른 자국이 보여요. 이게 오일이 흐른 자국. 이쪽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와요. 와, 이게 말이 돼? 예.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내려와. 예.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다 촬영하고 나서 플랫을 찍는데, 플랫에 여기 이렇게 흐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와. 플랫 화면에 나오거든요. 예. 그냥 촬영할 땐 몰랐어요. 나중에 플랫 촬영하다,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오일 흐른 자국이었던 겁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죠, 진짜.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네개 나사를 푸는 거예요. 자, 이네개 나사를. 아, 이것도 십자 드라이브가 안 맞아. 미쳤네요. 십자 드라이브가 안 맞습니다. 와, 맞는 게 없어. 십자 드라이브로. 보드가 찍히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보드가 찍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보드 찍히면은 뭐 끝이지 뭘. 보드 찍히지 않게. 그리고 이 선도 조심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거를 잘 조여놨는데 틸트가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도 못했네? 아씨. 생각도 못했다. 이거 괜히 분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생각도 못했네?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꽉 조이면은 틸트는 없겠죠. 아, 이거 분해가 너무 힘드네요. 제 입장에서 드라이버가 막다한 게 없어가지고 보는 분들한테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때 드러내지? 드러내야 될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영상 보시다가 답답하시면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야, 저도 시간이 없는데 이 짓을 하고 있네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급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그냥 이거부터 닦으세요, 그냥. 예, 닦으시는 것부터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나 이 드라이버가 어떻게 드라이버가 없지? 아, 적당한 드라이버 없어서 이걸 이 짓을 하고 있다니. 분해가 되나요? 너무 푸르면 안될것 같은데.
아, 오, 이제 풀어지는 느낌이야. 오, 오. 오, 네. 여기가 덜 풀렸습니다. 오. 네. 됐습니다. 자, 이게 딱 달라붙었는데, 보면은 요거하고 이 CCD 센서의 열을 여기에다가 전달해서 방열판에 예, 전달해가지고 이거를 열을 분산시켜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원리예요. 이 부분이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 뭐 어디 영상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펼치는 작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면봉을 가지고 딱히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괜히 풀었어. 예, 풀을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잘 다시 예,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요게 잘 접촉이 돼야 돼. 위치가 잘 접촉이 돼야 됩니다. 예, 뭐 문제 없겠죠? 오히려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고 나서, 네. 붙이고, 야, 씨, 괜히 불렀어. 아, 그냥 여기 위에다 놔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잘 놓고. 괜히 불렀어. 그냥 닦기만 할 걸. 잘 넣고 그대로 잘 들어가겠지? 들어갈 거예요. 믿어 의심찮아. 이게 좀 걸리는데 아무 생각해도. 예. 얘는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 붙여놓고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붙이는 걸로. 예, 이물질이 좀 있는데 이물질 좀 닦아내겠어요. 자, 그리고 붙이겠습니다. 조이겠습니다. 위치를 잘 맞춰야 될것 같네요. 예, 여기가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내부 구조를 봤다는데 의의를 두죠? 내부 구조를 예, 봤다는데 의의를 둡시다. 예, 풀지 않아도 될것 같았어요. 이 보드하고 이 CCD 내에서 나는 열이 상당해요. 그 열을 아까 봤던
패드를 통해서 열이 나는 것을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열 전달이 잘 돼야 되거든요. 또 조일 땐 잘 조이네. 이걸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조여줘야 예 센서 틸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진동방지 고무가 있는데 그 여기에서 돌 때 그 진동이 여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펜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저는 녹투아 펜으로 바꿔 꼈습니다. 예, 이 녹투아 펜으로 바꾸는 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으로는 안 만들었어요. 이 틸트까지 맞추려면은 뭔가 저기 그 기울기 센서 같은 거 그런 거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한번 닦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만질다 보면 여기를 건드려요. 그래서 오일이 이쪽으로 다 묻었어요. 예. 자, 그러면 예, 본격적으로 닦을게요. 자, 여기 APS-C, 이게 APS-C 센서죠. 예, 클리닝 스왑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를 뜯어내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바닥에 놓지 마세요. 바닥에 놓지 않고 바로 여기 보면은 센서 클리닝 이게 있거든요. 예, 요거를 풀어서 뭔가 막혀 있는데 이걸로 저기 해야 되나 보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한 방울 정도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나? 예. 예. 틈에다가 한 방울 정도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말려요. 바로 하지 말고. 예. 말하지 말고. 예, 살짝 좀 말리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내리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쓸어내듯이. 힘은 너무 세게 주지 말고요. 적당하게. 네, 이거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자국이 남네. 물자국 같은 건가? 오일하고 같이 섞인 그런 적이겠죠? 예, 좀 자국이 남아서 얘는 이제 더 쓰면 안 돼. 예, 더 쓰면 안 되고 새 거 다시 뜯어서 새 거 다시 뜯어서 예. 얘를 한 방울만 예, 한 방울만 했어요. 바로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자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예, 깨끗해진 느낌인데 아직 살짝 자국이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자국 남은 거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은 살짝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한 번만 더 닦을까? 예. 이번에는 묻히지 않고 닦아보겠습니다. 마른 걸로. 자, 이걸로. 참, 살다 보니 별짓을 다 하냐, 진짜. 이놈의 취미는 그냥 하루도 심심할 날이 없어요. 매일 새로 와, 매일 새로 와. 됐나요?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어느 정도 닦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은 역순이죠. 자, 이렇게. 이쪽은 더러운 거 없겠지? 이쪽은 더러운 거 없을 거예요. 안쪽이니까. 오히려 바깥쪽을 나중에 닦기로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항상 조일 때는 한쪽 방향에 힘을 꽉 주지 말고요. 여러 방향으로 힘을 분산시켜서 조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거할 때도 여기도 꽉 조이고, 여기도 막 이렇게 돌면서 꽉 조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항상.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예. 위치를 잡아주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이제 보관할 때는,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기울여서 가지고 다니지 말고, 항상 세워서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샜으면 계속 새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 조임. 이것도 처음부터 꽉꽉 조이지 마시고, 예, 힘을 분산해 가면서 조여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예, 이제 진짜 마무리. 이번에 진짜 힘을 주는 거죠. 이때도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아직 자국이 있네요. 아, 자국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썼던 거 재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기름 묻었던 거 말고, 기름 안 묻었던 거를 재활용할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그이 유리는 보호유리이기도 하고요. 이 2600mm 프로는 그냥 이거 그냥 유리예요. 보호유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mm 모노 카메라를 쓸 때는 반드시 필터를 껴야 돼요. 근데 2600MC 있죠? 예, OSC 카메라. 걔는 이 유리가 UVIR 컷이에요. 즉, 적외선과 자외선 쪽을 막아주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UVIR 컷 필터를 끼지 않아도 돼요. 예, 모르셨던 분도 계시죠? 2600 MMMC의 이 유리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플레이트를 장착하겠습니다. 아까 위치대로 그대로 플레이트를 장착할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를 고정시키는데 처음부터 힘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두면은 은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좋아해. 뭐 아는 사람들이야, 뭐. 이게 뭐 어렵겠어요? 저도 하는데 이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 제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뭐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이 경계면 여기 붙인데 그 위치 잘 잡아야 되니까 거기 위치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붙인 이유는 비축을 쓸때 비축의 프리즘이 이 면하고 수평이 이렇게 예, 나란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 때는 꽉 조여줍니다. 풀어지지 않게. 네, 좋습니다. 아, 됐어, 됐어. 됐어. 예.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깨버릴게요. 이제는, 촬영 나갈 때, 이렇게 세워서. 이거 언제 꺼졌어, 씨.